베스트 애널리스트죠. 네. 채권 분야. 아, 이분을 모시고 과연 최근에 그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4월 위기설. 네. 근거 없다고 한 또 금감원 뭐 누가 금융이 만... 금융이 아, 참 금융입니까? 네. 네, 금융이 해서 어디 말이 좀 맞는지. 네. 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금융투자의 이미선 선임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많이 아, 바쁘시죠? 지난번에 또... 네. 출연하셨었잖아. 아, 그러셨 네. 아침에 없었습니다. 출연했는데 정프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침에요? 네. 그래. 지금 두 번째입니다. 아침에 나오셨다고요? 정프로 좀 이해해 주세요. 정프로가 원래 한 번 만난 사람 그리고 기억을 못 해. 약간 병적으로 그래. 아니, 아침에 나오셨었다고요? 네, 저쪽에. 아, 그래요? 네네. 정프로, 네. 내 수습 좀 해결 좀 해줘라. 아, 오늘 너무 예 멋지셔서 제가 자, 그 제가 이제 뉴스 3시간에 은성수 위원장 공개 서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려워요 자금 시장이? 지금 이제 채권 시장에서 네. 체감하기로는 네. 국채 시장은 안정이 됐는데 회사채 네. 시장은 사실 안정이 아직 안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채권시장 안전펀드에서 매입을 해주는 채권들이 네, 우량채죠. 예, 우량채이고 그다음에 싱글A 이하는 이제 어제 일부 이제 네. 살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네. 조금씩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그런 범위들을 좀 넓혀놔야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CP 시장이나 증권사가 발행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매입 대상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증권회사 발행한다는 건 증권회사가 발행한 CP. 네, 증권사가 그러니까 발행한 CP. 지금 증권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되죠? 인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10개 넘고요. 아, 그래요? 예, 뭐 발행 CP 잔액이랑 그다음에 단기로 발행한 사채 잔액 이런 것들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일단 그 지원해야 되는 우선순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지금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증권사가 발행한 것들, 그다음에 ABCP, 그다음에 예. 그 어떤 유동화 자산으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은 포함은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포함 안 되는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은 예. 아직 안정이 안 되고. 근데 채권 안정 펀드라는 게 예전에도 이제 위기 때마다 만들어졌었는데 네네.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이 오기 전에도 네. 회사채 시장은 저 유통되는 회사채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BBB급도 막 팔리고 막 그런 정도의 시장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거의 이제 더블 A급 이상으로만 그렇죠. 네. 거래가 됐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싱글 A 이하 쪽이 안 좋으니까 네. 더블 A급까지도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싱글 A랑 더블 A는 대충 네.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좀 대충 감 좀 잡아보려고요. 더블 A급은 저희가 네.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 대기업들. 네. 네. 그러니까 뭐 5대 그룹의 네. 뭐 계열사들 뭐 이런 네. 데들 있죠. 그런 데가 네. 이제 더블 A급. 네. 싱글 A는. 싱글 A는 제가 회사채 담당이 아니라서. 아, 담당하고 네. 이제 우리 이미선 의원이 뭐 예를 들면 또 검명하면은 또 그 이게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개별 기업에 대한 네. 거는 그렇게 하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 그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회사채 시장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그 표준화된 어떤 장기물 3년 이상의 어떤 회사채들이 트리플 B라든지 뭐 이런 회사채들이 발행이 원활하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위기가 오기 전에도. 예전에 그 안 좋은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자금 조달해 온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 자체가 이제 워낙 우량채들로 거래가 예. 되는 시장이어서 네. 예, 거의 뭐 더블 A급 이상이 거의 예. 발행 잔액의 80% 이상 그렇죠. 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꼭 제 생각에는 이번 위기로 인해서 이렇게 부각이 된 거지만. 그 회사채 유통 시장을 좀 구조적으로 좀 그런 회사. 왜냐면 미국에도 보면 네. 뭐 정크본드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뭐 그러니까 네. 우리는 자본 시장에서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이번 기회에 좀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시장성 있게 조달을 하는 쪽으로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근데 거의 우리나라나 아시아나 유럽 쪽은 거의 이제 은행 대출 쪽으로 네. 아예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요. 예. 미국이나 일부만 이제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그런 구조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그래도 채권 저 시장을 가장 밀접하게 모니터링 하시니까
요즘에 채권 그 시황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여쭤볼까요? 뭐 국채를 포함한 어떻습니까? 원래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제 미국채에 대해서도 매도가 같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채권 금리도 국제 금리도 많이 급등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준 금리를 미국이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연준에서 문제가 되는 자산들 그러니까 회사채 쪽 매입을 해주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많이 안정이 됐었고요. 그게 중요한 계기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50bp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증권사들한테 이제 채권을 담보로 받고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유동성에 공급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감한 조치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국고채 금리는 좀 안정이 많이 됐고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 금리. 네, 국채 금리는 안정이 됐고, 근데 지금 이제 회사채 시장은 뭐 아직 그렇게 안정이 되고 있진 않은데 아마 정책들이 조금씩 추가가 되면서 아마 그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커버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2008년에도 보면은. 좀 회사채 쪽이 안정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기가 퍼지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채권시장 안전펀드에서 이제 CP는 매입을 안 해줬었거든요. 기업보험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계속 불안하다가 이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주면서부터 이제 단기 시장 안정 찾으면서 회사채 시장까지 이제 온기가 좀 퍼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해준 이후부터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지금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금융시장의 경색을 얘기하는 게 구분해서 봐야 될 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죠. 하나는 금융회사들이 좀 어렵다. 이게 증권회사들이죠. 대체로 증권회사라든지 뭐 여전사라든지 이런 데 여신전문회사 이런 데 캐피탈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금융권의 어떤 회사들이 어려운 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 회색지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싱글 A 혹은 그 이하의 자금 조달이 원래도 좀 힘들었던 회사들이 더 어려워진다. 뭐 이런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회사들은 좀 나아졌어요. 왜냐하면 아까 한국은행에서 RP를 이제 그 증권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그 RP 담보 채권도 범위를 확대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뭐 모니터링 해보니까 RP 맡길 게 별로 없대요. 이래서 그 채권 전문가 두 명이 나오면 이게 문제입니다. 어렵나? 지금 채팅창을 저희 괴리율이 어마어마해 70%에 지금.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갈게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4월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의 핵심적인 거는 국채 쪽은 그냥 괜찮은 거고. 아, 그렇지. 근데 이제 회사채 쪽, 그러니까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돈 빌린 그쪽이 좀 이제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 회사들 그러니까 이 코퍼렛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생산 활동이나 투자해야 되는 회사들이 어렵고 그렇죠. 또 그거를 중개하는 기능을 가진 증권회사 자체가 어려워.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거고. 증권회사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기업도 어렵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아 그럼 증권회사 어려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어려운 거를 한국은행에서 원래는 은행하고만 그 거래를 했죠. 네네네. 근데 증권회사하고도 거래해준다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냥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뭘 담보를 맡기면 이제 빌려준다고 하는데 담보 맡길 건 우량채권이나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담보 누구의 담보예요? 증권회사의 담보. 증권회사가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다. 그치. 그걸 레포라 그러잖아. 레포. RP. 그게 RP예요. 그런 게 일부 풀렸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좀 내관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증시가 더 빠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증권사들이 이제 그 ELS 판매했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 네. 그거를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포지션들이 이제 선물 지수를 이제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 이제 증시가 하락하면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마진코를 이제 납부해야 그러니까요. 되는 압력들이 커지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3월 중순까지는 보유하고 있던 채권들을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채권 시장이 좀 투매가 있었고 근데 지금 일단 매도하지 그 않고 국채를 포함한 거죠. 국채 포함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매도하지 않고 하늘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들이 정확하게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채권은 그럼 얼마나 되는지 그게 그렇게 무한한 건 아닐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것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보통 조달을 이제
뭐 짧게 조달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이제 뭐 매달 계속 만기 도래가 돌아오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차환해야 되는 네. 예,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체험 펀드 안에 들어가 있진 않고요. 안 안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증권사가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데 한국은행에 맞죠. 근데 이제 그 담보 중에 뭐뭐가 들어간다고요? 국채 들어가요? 예, 은행채. 은행채. 그리고 정부 보증채. 예. 정부 보증채.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린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네, 네, 네. 3개월. 예. 근데 네. 원래는 한국은행이 그걸 뭐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원래는 네. 이제 국채하고 네. 정부 보증채만 그것만 받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받아주는 채권을 좀 더 많이 하겠다. 네. 그러면 증권사가 담보를 맡길 게 훨씬 더 많아지니까 돈을 더 잘 빌릴 수 있다. 예, 네, 그런 의도로 네. 이제 넓혔던 거고요. 그런데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채권도 네.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 지난번에 네. 많이 팔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그냥 들고 있는 채권 중에서도 무조건 다 담보로 맡길 수 있는 것들은 아닐 거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조치만으로는 그렇게 네. 넉넉한 상황은 아닌 걸로.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그게 왜 필요하냐면 ELS 같은 걸 워낙 많이 팔았거든요. ELS 예. 대형 증권회사들 뭐 10조 이상씩 파는 데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그 ELS를 팔면은 기본적으로 ELS 구조는 옵션을 그 매도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국채라든지 안전자산을 예. 사서 이제 그 수익률 구조를 만드는 건데 그게 이러면 뭐 유로스탁스라든지 다우지수라든지. 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담보로 맡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해외에서 그걸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폭락해 버리면 그거 유지 증거금을 내야 되니까 네네. 그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대. 달러로 내야 된다고 네. 그걸 또. 아, 네. 이게 원래는 한 100억 달러를 내가 이제 빌렸는데 이걸 저 담보로 근데 얘가 가격이 훅 떨어지면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나머지 좀 부족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돈을 증권사가 더 내야 그렇죠. 된다고요. 한국은행에. 아니지. 어디다네. 외국계에다가 외국 그 파는 상품 아, 그래? 을 거래하는데 그 정프로 굉장히 많이 궤도에 올라온 줄 알았더니 아니 봐봐요 내가 저 한국은행에 돈을 빌렸다며 이걸로 아니, 그거랑 다른 얘기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거지 그죠 아, 그러니까 내가 외국 채권을 샀는데 맞아 증권사가 외국 채권을 샀는데 근데 그 채권 값이 폭락해 맞아 아, 외국 채권 산 게 아니고요. 네. 예. 그 여지껏 계속 그 얘기 했는데 이해했다 그랬잖아. 그럼 오늘 두 분 진도 나가세요. 응? 저는 잠깐 쉬고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ELS라는 게 그런 거잖아. 네. 예를 들면 코스피 뭐 다우지수, 유로스탁스, 홍콩 네. 홍콩 지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얼마 이상 안 빠지면 그렇죠. 한 4% 준다. 네. 이렇게 약속하는 거잖아. 그건 제가 했죠. 그러면 네. 뭔가 이 증권회사도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파생상품 거래를 네. 뭐 외국계랑 이제 한단 말이지. 네. 근데 이게 훅 빠져버리니까 이 바운다리 밑으로 가면 이제 저쪽에서도 위험해 보이니까 돈을 더 넣어라. 이런 요구를 한다는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채워넣기 위해서 증권회사가 달러로 송금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네. 3월 중순까지가 이제 네. 그런 뭐 상황들이 있었고요. 예. 지금은 일단 증시도 좀 올라가고 좀 안정됐고 예, 그래서 마진콜을 추가로 넣어야 되는 필요성은 많이 줄었고요. 예. 그리고 예. 갖고 오기도 합니까? 아니 그 내가 담보 더 넣었으니까 예. 주식 주가 올라왔으니까 다시 환입.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나중에 예. 회복되면 마진콜 자체는 현금은 그렇겠죠. 예, 돌려받을 수 있는 거라고. 예. 예. 어차피 증거금으로 넣는 예.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 증시 상황에 따라서도 지금 크레딧 시장이 많이 연동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글로벌 시장이 이제 주식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 예.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영향 받을 곳들이 있다 보니까 예. 예.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예. 그 어쨌든 주식이 계속 올라주면 예. 모든 이제 자금 시장이 꼬인 거가 네. 상당 부분 해소되는 거죠. 금융권 예. 내에서만큼은. 그렇죠. 예. 예. 회사들은 어때요? 회사들은 일반 거기는 아직도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이건 증권회사는 끝난 거고 네. 이제 기업들 지금 일반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몇 개 회사들이 네. 일단 만기 도래하는 것들도 4월에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그게 정부 그러니까 정책은행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네.
이제 자유적으로 차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맞긴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부분은 정책은행에서 도와주기로 하면서 일단은 넘겼고. 근데 산업은행 같은 데서. 네, 산업은행에서 예. 예,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나머지 또 올해 만기 도래하는 것들도 이제 몇 조씩 되긴 하거든요. 예, 예, 그 대기업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이제 항공사들. 네. 항공사들도 아, 지금 진짜 어렵죠. 정부 지원이 없으면은 사실 지금 예. 뭐 어렵죠. 존립 자체가.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항공권을 이제 자산으로 해서 예. 그 ABS 만든 것들도 있고 그 만기 도래 도래하는 것들도 있고 네. 4월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4월에도 있었고 예 4월에 있는데 4월에 있는 거는 예. 일단 일부는 이제 정책은행에서 네. 지원을 해줬고요. 예. 근데 4월 위기설이 왜 나온 거예요? 4월 위기설이 4월에 예. 유난히 이제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른 달보다 예. 그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그거에다가 네. 특별히 정책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실제로는 리파이낸싱이 어려울 수 있는 그거 왜 없는 게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장사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항공사들 지금 뭐 비행기 텅텅 비는데 구조조정도 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항공권 담보로 해서 유동화했다는 게 뭐 통상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아시아나 항공이 발행하는 게 색동이 몇 호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ABS인데. 아, 색동이에요. 네. 그 이제 색깔이 이렇게 있잖아. 아, 네. 옛날에 내가 그거 많이 했거든. 색동이 그거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항공사는 대체로 항공권을 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 여기는 항공권 팔 거야. 그 미래 캐시플로우지. 그걸 미리 땡겨가지고 ABS를 발행한다고.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아, 우리 이렇게 항공권 쭉 아시죠? 이렇게 팔리는 거? 그거를, 아, 그 미래 캐시플로우를 미리 땡겨서 ABS, 그러니까 이걸 증권화하는. 그래서 이제 돈 자금을 마련한다. 네, 그런데 이제 네. 항공권이 안 팔리잖아. 그런데다가 그 채권들이 만기가 돌아오니까 계속해서 이 항공권을 미래 캐시플로우를 땡겨서 뭘 해야 되는데 기관 투자도 안 팔리는데 그걸 왜 우리가 사야 되니? 그러니까 만기 상환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ABS를.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정부 지원 없으면 돈이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원금을 상환을 못 해줄 수도 있는 네. 리스크는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 뭐 외국, 미국의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다 그런 거죠. 전부 다.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그냥 자생적으로 기업들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정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이제 정확하게 예. 그리고 적시에 들어가는 예. 게 되게 중요하긴 한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뭐 일부 이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다 커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여전히 불안감은 느끼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좀 도와주면 네.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네. 정부가 조금 나서도 쉽지 않은 수준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얼마나 장기화되냐에 달린 문제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게 2분기 정도에 끝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지금 정책적인 도움을 받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모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다면 매출도 생기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다 갚고 이렇게 정상화될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가 아주 뭐 장기화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질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일시적인 도움을 받는 거고 그 이후에는 회복이 된다고. 코로나 이전에도 4월 위기설이 있었죠. 있었는데 사실 지금하고의 체감은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때는 단순히 만기가 좀 많다. 그렇죠. 만기가 좀 많고 이게 일부 리파이낸싱이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뭐 네. 이래서 이제 회사채 가격이 좀 떨어질 그렇죠. 것 같다. 개별 기업들 한두 개가 거명이 되는 네, 정도.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 매출 자체가 끊기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정책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이유는 있는 거라는 그 생각이 미국을 들거든요.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미국의 우리가요. 신용 경색이 되면 우리나라도 예. 미국은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은 일단 가격 지표로 봤을 때는 예. 크레딧 스프레드는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예. 예,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지난 3월 24일에 이제 회사채 예. 매입해 주기로 하면서부터 연준이? 회사채랑 회사채 ETF까지 예. 예, 매입해 주기로 하면서부터는 이제 하일드나 이제 일반 회사채나 크레딧 스프레드는 다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크레딧 그게 스프레드는 이제 제일 낮은 금리부터 높은 금리까지 쭉 퍼져 있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국채 대비해서 예, 회사채 금리 그러니까 국채 대비해서 회사채 얼마나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미국은 이제 좀 과감하게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공급을 같이 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을 풀 수 있는 어떤 양 이런 것도 우리랑 차이가 있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유한한 어떤 재원 안에서 네. 어디까지 얼마나 도와줄 거냐 예. 이런 것들에 지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초반에 약간 이제 정책 이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 약간 조금 완성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 좀 어려웠다. 것 같고요. 예. 근데 조금 이제 가닥을 잡아간다 이런 얘기시죠? 아마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 당국에서도 체안펀드 같은 거 내놓고 났는데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가 계속 안정이 안 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은 아마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네.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안정이 안 되고 있냐. 그러면 어디를 그럼 지원을 해야 그다음부터 이게 전체적으로 확 자생적으로 풀릴 수가 있냐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만간 정책 쪽으로 조금씩 더 범위를 넓혀주는 어제, 쪽으로. 어제 같은 이제 국내 보안에도 네. 사실 인터뷰에 네. 보면 아 회사채 시장에서 소화하는 게 맞는데 체안펀드에서도 네. 조금 회사채 같은 것들 네. 이게 살 수 있던 여지를 좀 두는 게 이제 이미선 의원이 말씀하시는 네. 정책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한은 총재가 한은법 80조에 근거를 해서 예. 그 영리 기업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긴급 상황일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리 예. 기업이라는 게 지금 금융권, 지금, 증권회사 예. 얘기하는 예. 거죠? 예, 증권회사를 이제 암묵적으로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냥 그거는 예. 이제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계속 좀 안정이 안 되고 있는 거를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온 정책적인 대안이 몇 가지입니까? 체안 펀드가 예, 있고. 체안 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머시뷰. 그 RP 그 무제한으로 이제 채권 담보로 해서 무제한으로 유동성 제공해 주는 거가 예. 있고 그다음에 CP를 일반 기업이 발행한 CP를 매입해 주는 거. 예. 그게 2조 원 정도 정책은행이 매입해 주는 게 있고요. 산업은행 같은 데서. 네, 산업은행에서. CP가 기업 어음이에요? 네, CP가 기업 어음인데요. 네. 이제 그건 이제 일반 기업이 발행한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우선순위 그렇게 놓고 있어요. 네. 금융회사보다는 일반 기업의 리파이낸싱을 돕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 CP를 하고 있고. 아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 가운데 어떤 기업을 골라서 해줄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도 예. 예, 지금 이제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것들도 어느 회사만 돕겠다라고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시장 안에서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딱 나온 거는. 회사채 신속 인수. 아, 회사채 신속 인수제. 예, 예. 그것도 있는데 예, 그거는 지금 예, 2조 3조 정도 예. 돼 그것도 있고. 이제 산업은행이라든지 정책 네. 금융회사에서 예. 하는 거죠. 예, 예. 프라이머리 CBO는 어때요? 예, 그것도 잡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좀 더 등급 낮은, 더 낮은 예, 기업들에 대해서 차환을 좀 도와주는 사실 그 부분도 예.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예. 정부로 뭐 여쭤볼까? 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뭐 한국은행이 나선다 쳐요. 뭐 좀 아까랑 좀 비슷한 질문인데 뭐 CP도 그렇습니다만 이 기업의 무슨 저 채권들 이것도 골라서 그러니까 진짜 이 회사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 회사 집중적으로 도와줄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한 10개 회사 있으면 10개 회사에 다 고르게 뭐 10%씩 이렇게 나눠서 도와주는 건지 그건 뭐 방향이 좀 나왔습니까? 그게 지금 어느 기업까지만 돕겠다라고 그렇게 딱 리스트가 된 거는 없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에 대해서 예, 그 만기가 차환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네. 하겠다라는 게 아마 1차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만기 도래하는 기업들 그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아마 혜택을 받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그 나머지 기업들은 뭐 어떻게 되냐 했을 때는 일단은 급한 데를 도와주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면 시장 상황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는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요 기간 안에 속한 기업들을 먼저 돕겠다라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리는 거예요? 너 뜬금없나? 아니 예를 들면 그 비행기도 회사도 그러면
아니 비행기 열심히 지금 수십 년 동안 저 많이 저 고객들 모셔갖고 돈 벌었으면 그걸로 좀 장사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다 많이 빌리려고 그래요? 정프로도 대출이 있잖아. 전혀 없어요. 대출 없나? 없어 지금. 왜? 아니 저는 이제 그렇다 쳐도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1, 2년 했으면 뭐 1, 2년 동안 도와준 거 그렇다 쳐요. 뭐 수십 년 한 사람들이 말이야. 뭐 표 팔 거라고 그 돈까지 빌려갖고 여기저기서 또 뭐 채권 발행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좀 뜬금없는 질문인가 이건? 알겠습니다. 뭐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임선 의원께서도 쭉 얘기하는 게 아직은 정부의 어떤 그 이 회사채 시장을 비롯한 신용 시장에 대한 대처가 완벽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완전히 이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예. 예, 곧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있지만, 예. 예, 근데 아마 초반에는 이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율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뭐 어제 강력한 의지도 나오고 하니까 시장은 좀 반응을 하고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네.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 예, 결국에는 정책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그 피드백을 계속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점차 조율은 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3월 중순에 증권회사들이 갖고 있는 국채를 비롯한 안전자산까지 막 투매를 하는 그 상황과 지금 한 2, 3주 정도 지난 이 시점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상당히 안정이 된 거죠. 상당히 안정이 된 거죠. 예. 그때는 진짜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증권회사 자금 조달 임원들 뭐 퇴근도 못하고 뭐. 예? 그렇죠. 진짜 그냥 가장 안전한 자산들도 예. 그냥 투매가 나오면서 금리가 예. 이유 없이 급등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예. 예. 그때 비하면은 지금은 예. 많이 안정이 돼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뭐 저 증권회사한테 자금줄 터주고 뭐 예. 이런 조치들이 그나마 그래도 심각하게 나와서 다행이네요. 네네. 그 만약에 우리 채권이 좀 안정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면 예. 어디 가서 좀 보면 아, 이 수치 보면 아 이제 채권이 좀 안정돼가고 있구나 예.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료로 보는 거는 금투협회에서 그 최종호가 수익률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투자협회? 예. 예, 거기 가서. 아니면은 근데 요새는 다. 예. 회사채 금리 같은 거는 네. 그냥 인터넷에서도 조회가 될 것 같긴 한데요. 회사채 금리?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채 스프레드 떨어지는 걸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이버 들어가서 회사채 스프레드 떨어지는 거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까? 회사채 AA- 급으로. 아, 그걸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무료로 보는 거는 네. 아마 금융투자협회에서 네이버에 공시되는 금융시장 지표 이렇게 치면 네. 아마 거기에 회사채 나오고, 정도는 들어가 있고 회사채 같아요. 그, 저 채권 금리도 나오고 해요. 그게 회사별로 나와요?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지 등급별로. 아 등급별로. AA 뭐 그냥 평균적인 금리. 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벌어진다 싶으면 좀 위험하다. 아직까지는 계속 네. 신용 경색 상태가 그렇게 안 풀리고 있다. 네 그리고 줄어든다 예. 싶으면 아 이제 조금은 좋아지는구나. 예. 지금은 신용물에 예. 대한 심리가 좀 좋아진다. 고시되는 거는 뭐 스프레드로 고시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절대 금리로 고시돼요. 예. 5% 3년짜리 우리가. 지금 1.05%고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가 지금 0.75%니까 네, 그거 대비해서는 지금 30bp 좀 넘게 최저로 빠졌을 때가 얼마였죠? 3년짜리가 최저 지금 수준 1%대 지금 넘어 이게 지금 최저예요. 네. 금리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양극화돼 있군요. 안전자산 시장은 그쵸? 굉장히 강하고 그거보다 조금 안 좋은 시장은 네. 그저 그렇고 그거보다 네. 조금 더 안 좋은 시장은 아예 굉장히 아직까지도 경색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 자체가 높다 낮다가 문제가 아니라 국채 금리랑 얼마나 벌어졌냐가 예. 문제라는 거죠. 네네. 네. 네. 그 벌어지는 정도가 커지면 위험하고 네네. 줄어들면 괜찮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 벌어진 걸로도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프로까지 나오겠죠, 나오진 나오겠지. 근데 보긴 어렵고 증권회사에서 자료를 맞아요. 내야지 나오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냥 회사채 아, 금리로 예. 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 회사채 네. 금리로 움직이면 제가 그냥 국채 금리 따로 또 찾아갖고 비교를 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아마 기억을 못했던 이유가 슬슬 제가 또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뭔가 어려웠었나 봐요. 어려워서 저기 제 기억에서 지웠었나 봐. 기억에서 일부러 지우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 좀 뭐예요? 기억 못한 사제. 아, 네네네. 제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네. 여기 이제 BP도 그 대장이 아주 좋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침마다 아주 깔끔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네. 아니, 진짜로 저희가 일부러 준비해드린 거예요. 네네네. 드리려고. 왜냐면 저 우리 광고를 해드리는데 네. 정프로하고 제가 효과 엄청 봤거든요. 아유. 네, 그래서 한번 아침마다 가족분하고 한번 나눠서 드셔보세요. 아, 네. 아유. 거의 저희가 최초로 게스트분한테 네. 최초로 드리니까 그걸로 그 목걸이 만들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금색이든지 장난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선임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